춤을 춥시다. 감정을 지면서 노래를 부르며 랄랄랄라 즐거운게 춤추며 다녀! 따라오세요. 감사합니다. 자, 회장님부터 소감을 한마디 해주세요. 소감. 15주 동안 너무 좋은 친구들 만나서 재미있게 잘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쾌하게 해주셔서 다들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선생님도 몇 번 못 빼가지고 굉장히 좀 아쉬운데 이제 2년 계속 돼가지고 여러분들 만나시고 계속 이제 자격증 따시고 지금 시작이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활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다시부터 건강해진 것 같고 행복했습니다. 2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많이 웃어서 행복했습니다. 올 여름은 정말 폭염이었었는데 우리 이 더위에 같이 그래도 이곳 시원한 곳에서 좋은 사람들하고 생활한 게 아무리 더 지까짓게 더 봐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우리한테는 좋은 자격증이 남고 우리가 또한 많이 웃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사람들과 좋은 인연으로 좋은 공부를 함께 할 수 있어서 공부하는 동안 너무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인연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아무 말이나? 네, 느낌도 생각나는 대로. 좋은 인연 만나서 반갑습니다. 행복하게 웃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뭐 이렇게 울지 마세요. 예.
그 유시유종이란 말이 있죠? 유시유종. 모든 거 시작이 있으면 또 끝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7월 초에 7월 9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이제 종강 15주를 달려온 거죠. 근데 이렇게 제가 한 기수 끝날 때마다 만나고 보내고 하는 그런 이제 설렘이 있었고, 이렇게 또 오늘 같이 아쉬움이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떤 또 기수들은 이렇게 뭉쳐서 계속 가는 기수도 있고, 봉사도 하면서 우치봉이라고 이렇게 웃음치료 봉사단 같은 것도 만들어서 계속 가는 기수도 있는데, 이번 기수도 이렇게 실공주 7명이잖아요. 럭키 세븐 행운의 숫자예요. 짝수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짝수는 이렇게 갈라질 수가 있는데, 7명 홀수니까 이렇게 뭉쳐서 봉사도 하고 또 서로 자주 좀 만나고 서로 정보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연구소는 항상 개방이 돼 있으니까 연구소에 또 노래방 기기도 있고 언제든 연락하고 오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회자 정리. 만나면 이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자 필반. 간 사람은 다시 돌아온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중강날 헤어지지만 또 이제 다시 이렇게 만나면 또 서로 돌아오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름학기 2018년 여름학기 과정, 우리 여러분들 심해재활 과정 앞으로도 계속 함께 가고, 그리고 계속 만나고 계속 공부하고 그런 시간들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격증은 시작이에요. 우리가 자격증을 따서 거기에 자격증을 맞춰서 공부해야 되잖아요. 자격증은 시작이니까 그 시작의 출발선에 서 있는 게 오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격증에 맞춰서 끊임없이 자기 개발하고 노력하고 정보 교류하고, 그래서 자기가 꿈꿨던 일들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